유채부는 온라인으로 식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회사 매출 제일 큰 품목은 새벽집 브랜드 육개장과 소불고기가 저희 회사 제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입니다. 당시에 새벽집 대표님께서 좀 도와달라,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우 선물 세트랑 육개장이랑 소불고기랑 간장게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굉장히 우리 회사의 효자 상품으로 성장했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개발할 때 이 정도 마시면 되라고 나올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샘플링 계속해서 뭐 칼칼함은 좀 올리고 뭐 파를 좀 더 추가하고, 한우 소불고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소불고기를 만들었고요. 시제품 나와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가로 열고 닫고 2투 해분 이제 육개장 샘플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되게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많은 MD분들, 이제 바이어분들,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바로 이제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정도 맛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맛에 이 정도 가격에 브랜드가 붙어 있다면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 이렇게 많은 바이어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판매를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투헤븐의 이름은 딱 느낌이 아시겠지만 이투헤븐, 먹어서 약간 천국을 느낀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음식으로 천국을 느낀다라는 슬로건이고, 대기업에서 식품 MD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식탁을 바꾸겠다라는 약간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엔 같습니다. 추석에 이제 대목을 맞아가지고 한우 선물 세트를 엄청 주문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한우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냉동으로 만들면 또 맛이 없기 때문에 냉장육으로 신선하게 나가다 보니 주문은 막 계속 들어오는데 출고하는 양은 제한적이다 보니 200개 정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명절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나가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 열심히 하고 사죄의 말씀 다 일일이 드리고 손도 들고 속살인 마음 속쓰리니까 술도 마시고 해서 또 흘려보냈습니다. 결국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때 참 아찔하셨겠어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쿠폰 등을 지원받는다거나 기획전이 별도로 만들어질 때 제 상품이 그 기획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가지고 고객들을 더 많이 손쉽게 만날 수 있었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사실 유통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유통을 좀 해보자, 사실 요즘에 무인 편의점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인 편의점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거창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무인 편의점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까지 하려고 하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나 이런 것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면 저처럼 지원하는 분들,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 조금 더 서칭을 하셔가지고 소상공인,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이런 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쿠폰이든 여러 가지 기획전이든 노출될 수 있는 기회,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할인을 저희가 할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쿠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할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